오늘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까칠한 자녀와 소통하는 네 가지 기술, 칭, 야, 공, 운. 자, 칭은 뭐다? 칭찬이다. 칭찬. 근데 칭찬의 기술, 칭찬의 기술은 어디에다 둬야 된다?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. 야단, 야단은 어떻게 쓰죠? 야 하지 마시고,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, 왜냐면 난 이러시고. 그다음 공, 공감의 기술. 아빠 세상에서 탐탱이 제일 싫어, 이럴 때 똑바로 하랬죠? 이러시면 안 된다. 예. 얼굴 그대로 받아주면서, 에고, 우리 딸내미가 탐탱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. 그 나중에 부모님이 공감해 주시면 나중에 부모님 야단도 잘 들어요. 끝에 운, 운동하자.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. 지금부터 운동하셔서 65세까지 꾸준히 운동하시면 65세 이후에 건강이 보장이 된다.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학습 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결국 학습 부진한 것이 아니라 공부, 이 아이에게 어떤 최적화된 공부가 있는지 파악하시고, 오늘 과제를 따로 드릴게요. 오늘 과제는 칭야공운이죠. 네 가지, 칭야공운 이 네 가지를 하루에 20번 이상 도전해 보세요. 20번 합쳐서 이렇게 칭찬한 거, 이렇게 야단친 거, 이렇게 공감한 거, 이렇게 운동한 거, 아침에 운동하고 조깅했다 한 번, 저녁에 산책했다 두 번, 벌써 두번한 거예요. 칭찬해 보세요. 그래서 20번에 도전해 보세요. 왜 20번에 도전? 습관이 돼야 돼. 습관이 안 되면 이번 3시간 저하고 강의 들은 시간 소용이 없어요. 습관이 돼야만, 습관이 인생을 바꾸거든요. 20번에 도전해 보세요. 그리고 성공하시면 그날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. 근데 저는 사실은 17번까지밖에 안 해봤어요. 근데 17번까지 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어요. 왜? 습관이 돼버렸어요. 지금은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집안 여기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. 아빠는 파일럿이야. 비행기 파일럿? 아빠가 웬 파일럿이야? 그랬더니 애 하는 말, 지금 20대 중반이거든요. 그 아이가 저에게 한 말이, 아빠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해도 비행기를 태워주잖아.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멋지지 않나요? 이래야 아이와 소 닭보듯 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, 친구처럼. 그래서 같이 식사도, 외식도 같이 하러 가고, 또 저번에는 저하고 산에도 같이 가주고 그러더라고요. 어떠십니까? 저는 산에 가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? 부모 자식 간에 깔판 깔고 막걸리 한잔하고 누워서 같이 주무시는 분들. 그 가족이 정말 가장 부러웠습니다.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